경기도 둘레길 걷기 행사가 안성에서 시작됐습니다.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지역 역사와 문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김대영 기자입니다. 가을 햇살 아래 모인 사람들.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.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걷는 길.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. 사람들하고 같이 가니까, 걸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요. 너무 좋아요. 경기 둘레길 걷기 행사가 안성시에서 열렸습니다. 5개 코스로 이뤄진 안성시 구간은 산과 들, 호수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. 경치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. 마드노스 풍경이 너무 좋았고요. 또 오면서 그 곡식들 익은 것도 보고 참 꽃들도 주변에 많이 피어 있어서.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 전체 길이는 860km에 달합니다. 서해안 갯길에서부터 남쪽 물길과 동쪽 숲길, DMZ 평화 누리길까지 네 가지 주제 60개 코스를 거닐 수 있습니다. 15개 시군을 지나는 만큼 각 고장의 역사와 문화, 생태자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. 경기도를 알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사람들이 찾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 경기 둘레길은 2021년 전 구간 개통 이후 600명 이상 완주했습니다.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기 둘레길 걷기 행사는 오는 21일 한탄강 비경을 자랑하는 포천시에서도 진행됩니다.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